유씨도 어제 10.58%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전기차 가격 경쟁에 루시드도 뛰어들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 최근에 변동성이 정말 심한 것 같은데 최수창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루시드? 지난주 제가 1월 10, 30일 방송할 때 장중에 막 유동차 종목 맞죠? 네. 그래서 당시 그날 10일 장중에 11달러가 기준이다. 이탈되지 않으면 유로 한번 뛸수 있다. 맞아요. 장중에 50% 쳤어요. 그때 그날 급등을 1월 30일에 했었죠. 1월 30일 장중에 그 시간에 새벽에 한번 쳤더라고 또.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뭐 기술적으로 보면 우선적으로 추세가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고, 네. 근데 이슈적으로 보면 루시드에 대해서는 테슬라하고는 좀 다르지 않냐. 왜냐면 루시드가 좀 고가 차량이잖아요. 네. 전기차 내에서도 더 1억대 넘는, 우리나라로 원활하면 거의 1억이 넘으니까 그런 고가 차량이기 때문에 보조금도 없을 거고, 그리고 생산의 어떤 판매도 그렇게 급증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테슬라가 가격을 낮춰버리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루시드가 그 효과가 더 커질 거냐? 그렇게는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고가로 파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고가 전략을 하면 더 좋은 것 같다 해서 뭐 몰리는 그런 네. 소비심리처럼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또 가격을 한 7,500불인가요? 맞아요. 네. 낮춰놨으니까 이것이 과연 루시드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있냐 했을 때 제가 보는 해석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가격이 정말 싸져서 테슬라하고 경쟁하는 가격대도 아니고, 중국 전기차처럼. 또 고가의 차량을 갖고 있는 그 차주들 입장에서는 내 차가 왜 싸지는 거야? 나 명품인데. 예, 내한 3억 주고 얘도 샀는데 워낙 갑자기 뭐 가격 떨어져 봐요. 내 차가 좀 똥차 취급하네. 기분 예, 나쁘죠? 그래서 이번엔 루시드 이 전략은 무슨 전략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격이나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시장에 긍정적인 이슈로 보이진 않는다. 예, 루시드. 그 시장에 뭐 반응도 그때 단기 급등했던 변동만 있었을 뿐이지 어떤 추세적으로 아직 이어지는 시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 11달러를 지켜주고 있으면 한번 튄다고 했는데 튀긴 했으나 연속성으로 가지 못했거든요. 네. 깨졌으니까 지금은 관심을 잠시 보류하는 관점. 사장님, 결제해 주세요. 그러면 도장 찍지 말기. 잠시 보류해야 네, 한다, 그렇게 이미.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루시드 어제 이제 저희가 속보로 또 소식을 전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코어시빅이라는 기업인데요.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사립교도소 그리고 구치소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업이라고 하고요. 작년 말에 빅쇼트의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베팅할 만한 주식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유명해진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이 최근에 이제 이틀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고요. 어제도 주가가 1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또 다시 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 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우선 이 기업을 간단하게 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좀 제가 추가해 말씀드리면, 뭐 누가 어떤 유명인 사서 관심 있는 건 맞는데 왜 샀을까 생각을 해보고 찾아봤어요. 왜죠? 이 회사 교도소 관리거든요. 사설 네. 관리라 실적으로 교도소가 갑자기 더 많이 지어지거나 수감자가 더 늘어나거나 그러면 수혜가 되겠죠. 근데 그렇죠. 그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저희가 미국 범죄가 늘어날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안 되죠. 예. 근데 기존의 이 시설 자체에서 이 회사가 가장 많은 교도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점유율적으로 가치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확보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경쟁 업체도 심하지 않을 거고, 또이 회사의 어떤 실적 부분이 급격하게 소비 심리 악화되어서 경기를 타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최근에 경기 둔화 우려했다, 침체다, 아니다, 살아날 거다, 이런 그 설왕설래 속에서 벗어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것만 갖고는 좀 아쉽죠. 성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배당이 많더라고요. 고배당 예, 종목. 배당이 많아서 주가가 지금 10달러대인데 분기별로 배당해서 1년간 받는 걸로 보면 1.6달러니까 약 16% 정도? 배당 수익률만요? 네. 예. 그래서 이 고배당에 대한 평가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인식이 같이 맞물리면서, 그래, 이런 주식은 첫 번째 사라질 가능성도 없고 소멸할 가능성도 없고 새로운 경쟁 업체가 나타나가지고 경쟁이 심화될 일도 없고, 네. 그리고 어쨌든 수감자가 적든 많든 교도소에 대한 운영은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저 같아도 야, 이거 10달러대인데 배당만 16%대면
가만히 있어도 수익 나는데 그리고 빠져봐야 더 이상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인식하는 것 같은데 제가 차트를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네. 그 자료 요 기준점에서 추세 기술적으로도 중요하죠. 뭐 이슈를 갖고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화면에 나오겠지만 계속 빨간색 시점 첫 번째 최저점이 좀 왼쪽에 보이잖아요. 네. 저 시점을 제가 상승 추세 시점을 표시한 그 초록색 고점 라인 돌파한 날부터 지속 상승 방향의 신호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눌릴 때마다 눌림 매수가 되는 거고 지금은 눌림 매수가 가능한 시점인데 검정색 라인 있죠. 네. 그 라인이 깨지면 도망 나와야 됩니다. 아. 추세적으로 무너지는 거니까. 바닥이 뚫리면. 네. 근데 지금은 안 깨진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고점 내려왔을 때 저게 진짜 눌림 매수가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눌림 매수가 되는 자리고 초록색에 또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상단을 넘어서면 팔자리가 아니라 계속 지속 가져가는 홀딩 자리. 기술적으로 지금 저는 검정색 라인 이탈되기 전까지는 눌림 매수의 진짜 눌림 구간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좀 좋게 보여지네요. 네, 좋습니다. 자세한 차트 분석까지 함께 하니까 정확하게 좀 쏙쏙 와닿는 네. 어떤 투자 조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에 슈퍼무님께서 지금 네. 화면에 나오는 저 알고매가 뭔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아, 알고매? 네네. 답변 좀 해주세요. 그 알고매는 제가 이제 교육, 주식에 대한 교육을 기술적으로 네. 풀어낸 건데 우리나라에 주식의 그 기술적 분석의 어떤 바이블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서적이. 그래서 그러한 서적에 관련된 어떤 책을 낸 건 아니고 요즘 누가 책 봅니까? 동영상 보죠. 네. 교육 강의겠죠.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차트 기술적 분석할 때 모든 차트 시세는 하루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굴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굴곡이다 보니까 보기가 어려운 거고 해석이 어려운데 방금처럼 고속도로처럼 직진시키니까 왜 국도 가면 꼬불꼬불하면 힘들잖아요. 네. 근데 직진으로 아우터반처럼 쭉쭉 뻗으면 얼마나 편해요. 쉽죠. 그래서 제가 그 차트를 볼 때 기술적 분석상 정확한 추세의 원리를 만들어 놓은 교육이니까 여러분도 오셔서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고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앞으로 자주 오셔서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제 유튜브 소지아가 있지 않습니까? 최수창 치면 소설 같은 주식 이야기라고 거기서도 소지아? 자주 설명해드려요. 네.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국장 주식을 해드리니까 이름이 마음에 드네요. 소지아. 네. 소설 같은 주식 이야기입니다. 뭐 꼬리에 꼬리는 무는 이야기가 있다면 네. 이건 소설 같은 주식 이야기는 왜 소설이냐면 제 마음대로 해석하거든요. 이 주식 제 마음대로 아까 그럼 확실한 건가요? 조금 팩트는 있어요. 그래요? 팩트는 있는데 이걸 좀 비꼬아보고 해석하는 거 네. 이거는 이제 아무도 못 따라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 지혜로움이 있는 거예요. 대표님의 시각으로 그렇죠. 나만의 시각이니까 네. 팩트는 있습니다. 네, 네. 아 좋습니다. 소주야 네. 귀에 쏙쏙 박히는 이름인데요. 알고매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